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주개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말주개 친구 등딱지에 녹색으로 녹주루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생이새우 100마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 생이새우는 인터넷에서 한 만원도 안 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왔고, 우리 말주개 친구들 등딱지에 있는 이끼류를 참 제거를 잘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주개 친구들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조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우 진짜 많죠? 야,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바가지 하나 꽉 태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 녀석들 오늘 친구 만나러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수족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주개 수족관이죠. 자, 갑니다. 이야, 신기하다. 왜 말조개 사유로 들어가는 거지? 저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말조개, 오오오, 말조개 입 벌리니까 그 사유로 들어가네, 새우들이. 새우 같이 있는 거 아닌가? 말조개가 입 벌려 있는 사이로 새우들이 열심히 뭔가 주워 먹고 있어요. 여기는 벌써 우리 새우 친구들이 이끼를 뜯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1번, 2번, 3번 말조개가 있었는데 2번 말조개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꿈시럭꿈시럭 하더니 엄청 밑까지 들어가져 있네요. 야, 열심히 이끼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우리 새우 친구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조개 친구들을 위해서 생이새우 100마리를 넣어줬는데요. 굉장합니다. 엄청 많아요. 이 3자 수조에 거의 꽉 찰 정도로 새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말조개 친구 등딱지도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내년 봄에는 우리가 여기에 납자루 친구들을 넣어줄 겁니다. 납자루 친구들은 말조개에다가 새끼를 낳거든요. 알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